그죠. 아, 이종섭이 가니, 아, 이뇨한이 왔다. 아마 걱정스러워요. 오늘 이종섭이, 갑자기 사퇴했습니다. 사퇴. 사의를 표명했어. 야, 끝까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 좀 실망스러워. 윤석열이 끝까지 버틸 줄 알았는데, 이종섭은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사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종섭이 날라갔어요. 아,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 좀 끌어줘야 되는데. 응? 이종섭이 좀더 끌어주고, 이수정도 계속 대파로 좀 밀어붙여줘가지고, 좀 선거 분위기를 좀더 띄워줘야 되는데, 아, 갑자기 오늘 이수정도 막, 사과하고, 아니, 이수정도 사과하고, 이종섭도 갑자기 사의를 표하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좀 그런 걱정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종섭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본인 변호사가 있어요. 김재훈 변호사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나 이제 그만둘 거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웃겨.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기사를 보니까, 2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요? 그리고 입장을 오늘 김재훈 변호사를 통해서 내놨어요. 뭐라고 했냐?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대요.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웃겨 죽겠어. 서울에 남아. 아니, 대사직 사의했으면 당연히 서울에 남아 있어야지. 그러면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뭐 일본 가려고? 아니면 뭐 중국 가려고? 뭐 해외여행 할 거야? 아, 당연히 남아 있어야죠. 당연히. 근데 서울에 안 있어도 돼. 뭐 부산 가 있어도 되고요. 뭐 경기도나 아니면 저기 어디 뭐딴데가 있어도 돼요. 한국에만 있으면 돼. 한국에만. 그리고 이제 어디 가 있는지 정확히 밝혀야 되고 나중에 공수처가 부르면 그때 오면 돼요. 근데 무슨 서울에 남아서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대. 뭘 강력히 대응을 해. 공수처가 준비되면, 그래서 소환하면 그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서울 남아갖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지금 너무 억울하다는 건가? 그래서 웃겨 죽겠어요.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한국에 남아가지고 집에 있어. 집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공수처가 부르면 오면 된다. 근데 오늘 민주당도 발표를 했는데, 빨리 민주당은, 이종섭 해외 출국 다시 금지시키고, 그리고 좀 수사 준비 잘 해가지고 조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종섭이 뭐라고 하냐. 본인이 대사직을 면직해 달라고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오늘 이종섭이 김재훈 변호사 통해서 내놓은 그 성명만 보면은 대통령은 이종섭을 해임시킬 마음이 없는데, 응? 면직시킬 마음이 없는데 이종섭이 막 간절하게 원해가지고 나 누가 날 자른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만두는 거야. 거의 그런 분위기거든요. 대사한테 나 반드시 좀 사의 표명하니까 반드시 면직 좀 해달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머니투데이가 단독 보도를 냈거든요. 근데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이종섭이 그만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권에서 요구를 했고 여권이 당에서 요청을 했고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아, 난 이런 거 보면 열받는 게이 대승적 수용이라는 게이 기자의 표현인지 아니면 기자가 인터뷰한 뭐 대통령실 관계자의 표현인지 봐야겠지만 이런 게 괘씸하지요. 대승적? 이 대승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대승적으로 뭐 대승적으로 양보했다,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는 거는요, 거의 관용어인데 어떤 관용어입니까?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행동한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본인이 굉장히 손해본다는 거거든요. 내가 뭐 앞에만 보면 손해 같지만 그냥 뭐 크게 봐서 내가 양보할게 뭐 그런 뜻이거든요. 이종섭 사이 윤석열이 수용하는 게 대승적 판단입니까? 지금 지가 뭐 잘했어? 막 억울해? 이종섭 사이 표명한 거를 수용하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지금? 국민들이 너무 징징거리니까 그냥 내가 넓게 보고 크게 보고 그래 어쩔 수 없지 면직할게 뭐 그겁니까? 이것들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대통령이 큰 마음 먹고 아 사실 이종석 크게 문제도 없는데 대통령이 그냥 크게 보고 어차피 그 사이 표명한 거를 내가 수용할게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한동훈은 또 달라. 한동훈은 또 방송 나와가지고 아니 방송이 아니고 유세하면서 뭐라고 하냐. 아 내가 한 거다 내가 건의해서 내가 한 거다라고 또 엄청 광을 팔고 있어요 지금. 방송을 보니까 한동훈이 오늘 선거운동하면서 이종섭 오늘 사의 표명했는데 한동훈 뭐라고 하냐. 내가 건의했다. 아 물론 저도 건의했다. 뭐 다른 사람도 했나 보죠. 근데 결국은 내가 건의했다. 내가 한 거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이종섭 대사 외국에 있을 때 들어오지 않았냐. 있다가 이거 왜 들어온 거냐. 내가 귀국하라고 설득했다. 다 지가 했대. 그리고 갑자기 또 오늘 황상무 이야기도 해요. 황상무 이야기도. 이게 참 멍청한 거죠. 황상무 이야기 이미 다 들어갔는데 또 황상무 이야기를 왜 꺼내? 이거 왜 하는 거냐면 결국 그냥 지 광파하는 거예요. 황상무도 그만두게 한 거 누가 한 거냐? 내가 한 거다. 그만두게 건의했고 그걸 관철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언론들 보면요. 언론 그 보도 보면 황상무 본인이 그만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한동훈은요. 다 내가 그만둔 게 한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운동에 무슨 도움이 돼? 이게 그냥 자기 훌륭하다. 아, 나 할 만한 하는 사람이다. 뭐 그 얘기 하려는 건가요? 아니, 이건 부끄러운 거죠. 사과하고 반성할 문제거든. 이준섭을 지금 그만두게 한 게. 여러분, 오늘 호주 공영방송 ABC에 기사 났습니다. 오늘 기사 났어. 뭐라고? 한국의 호주 대사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만뒀다. 한 달도 안 돼갖고 사임했다. 라고 기사 났어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앞으로 호주랑 어떻게 외교할 거야? 호주랑 어떻게 외교할 겁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뭘 잘했다고 지금 윤석열은 또 아 내가 대승적으로 사임시켰어. 그 짓을 하고 있고 한동훈은 아 내가 요청해서 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너무 신났어 막. 아, 이게 자랑할 일이야 지금? 범죄 피의자를 지난 5일날 임명을 해서 10일이야 도주를 시키고 그리고 또 바로 불러가지고 25일도 안 돼가지고 해임시켜버린 거 이게 그렇게 자랑입니까 이게? 대사를 안 치지 말라는 사람 앉혀놓고 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게 자랑이야? 근데 윤석열과 한동훈은 막 서로 자랑하고 있어요. 아 내가 대승적으로? 한동훈은 내가 건의해서? 아 우리 입장에서는 아 좋은 거죠. 재밌는 건데 야 진짜 국힘당은 의원들은 이걸 보면서 아 무슨 생각을 할까 한심하죠. 한심합니다. 안 되는 놈들은요 안 되는 거야 계속. 오늘 민주당이 김민석 그 상하시장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브리핑 잘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 한동훈 위원장에게 촉구한다. 뭘 촉구하는 거냐면 지금 네가 뭐 이종섭 결국 뭐 사임하겠다고 하는데 이종섭으로 끝날 게 아니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또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공천 처리하고 최상병 사건 이종섭 특검 이거 수용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종섭 너 무슨
뭐 공수처한테 나 불러라 뭐 수사 뭐라고 했지 아까 뭐 수사 이 수사에 내가 응하겠다 그랬잖아요. 말만 하지 말고 핸드폰 지금 이 새끼가 핸드폰을 외압 수사 관련했을 때 핸드폰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핸드폰을 제출했죠. 그러지 말고 지금 예전 쓰던 핸드폰 이거 공수처에 제출하라. 그리고 윤석열 한달 동안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한거 사과하라 요구한 건데 너무 잘한 거죠. 너무 잘한 겁니다. 지금 국힘당은 이중선 문제가 이렇게 끝났다고 보겠지만 끝난 게 아니거든요. 끝난 거 아닙니다. 하여간 국힘 입장에서는 아, 이종섭 요번에 사직했으니까 이제 좀 조용해지겠지. 아마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야, 대파 이수정. 이수정이 계속 대파 문제 갖고 와가지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오늘 이거 또 이수정이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사과했냐? 좀 사과도 이상해. 민생을 모른다는 저들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잠시 이성을 잃고 이성을 잃었대요. 지가 행동이 이성을 잃었다는 건 인정하나 봐.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대파 들고, 여러분, 하나는 어머니를 위해, 하나는 아버지를 위해 대파를 샀습니다 하면서 막 횡설수설 했는데, 본인도 이때 이게 이성을 잃은 행동인 거를 아마 인정하나 봐요. 그러면서 실수의 말을 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사과는 자세가 안 됐어. 실수의 말 어떤 거? 도대체 뭘 사과한다는 건지 정확하지가 않아. 그러면서 그냥 그 다음에 지 자랑만 하고 있어요. 자기는 금검절약으로 금검절약하면 살았다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 순진함을 자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과하는 자세 맞아요? 이거 사과 맞습니까? 이게 무슨 사과야?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언론들이 별것도 아닌 대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 이게 뭐야? 언론 너희가 문제야.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순진했어 그거 아니야. 그런데 뭐 사과야 이게 사과도 아니지. 황당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하여간 뭐 지금 언론들은 이수정이 사과했다는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과연 이종섭 문제와 이수정 문제가 조용해질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이종섭하고 이수정이 쉣더마우스하고 조용히 있으면 뭐 조용히 묻힐 수도 있겠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지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황상무가 좀더 오래 있었어야 되는데 황상무 너무 금방 6일 만에 낙마했고. 그리고 이종섭과 이수정도 아, 이 분위기를 좀 살려줘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선거운동 딱 시작하니까 하루 만에 하여간 사라진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아쉬운데? 했었는데, 야, 웬일입니까? 아, 씨. 황상무, 이종섭, 이수정이 가니까 갑자기 오늘, 야, 오늘, 이뇨환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뇨환이. 이뇨환이 오늘 갑자기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아닙니까? 비례대표지만 동시에 선대위원장이거든요. 앞으로 이뇨환이 인터뷰 많이 나올 건데 너무 기대돼. 왜냐면 이뇨환이 사실 지난번에 그 뭡니까? 그 뭐였지? 무슨 위원장이었지? 아 갑자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이뇨환이 무슨 위원장이었죠? 개혁위원장이었나? 뭐 개혁특위였나? 예. 위원장 할때 얼마나 말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진짜로 그때 황당한 말 많이 했잖아요. 윤석열한테 나라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이 뭡니까 그 당무 개입한다는 식으로 언급해갖고 또아 시끄러웠고 이준석한테 막 준석이 준석이 그랬고 황당한 짓거리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뇨환이 오늘 또 나타난 거죠. 아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아 이런 선거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또 우리 히든 카드가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아 민주당의 또 필승 카드로 아 이뇨환이 나타나갖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골 때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김종배 진행자가 물어보죠. 지금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정권 심판에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인요한이 뭐라고 하냐. 너무 웃기대, 이게. 아니, 왜 웃기다는 거지? 그냥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없냐? 논리가 너무 단순해요. 지금 우리 경제 나쁜 거, 지금 민주당이 뭐 정권 심판 얘기하는 게 단순히 경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인요한은 경제 문제를 이야기를 해. 뭐 경제 얘기하는데 경제가 왜 나쁘냐? 전 정권이 잘못한 거 뒤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또 뭡니까? 문재인 정부 탓이야.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 누구냐? 그거 결국, 응? 조국, 추미애,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 나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윤석열 너희가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 윤석열 만든 게 너희니까 너희가 심판받아야 돼. 뭐그 말인가요? 자, 심판받아야 할 자들은 민주당이래요. 아,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또 물어봅니다. 김종배 진행자가. 한동훈이 어저께 이개 같은 정치, 이런 좀 험한 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요한이 뭐라고 또 이거를, 쉴드를 쳐주느냐. 우리가 말 하나하나에 사석에서 욕도 나오고 그러는데, 정치가 오죽했으면.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지쳐있대요. 왜? 언론 때문에. 전라도 말로 아, 짠해 죽겠대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지. 웃기지 않습니까? 한동훈 막말 관련해가지고 사석에서는 그런 말할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이 어저께 사석에서 한 겁니까? 선거운동. 유세하면서 한 거예요. 사석이 아니라고. 무슨 개소리야. 그러면서 언론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 지쳐 있대. 짠해 있대. 야, 사람들이 이걸 보고 공감을 할까? 좀 황당하죠? 근데 제일 문제되는 거는 세 번째죠. 이거는 기사가 오늘 많이 났는데, 김건희 관련해서 질문을 해요. 김건희 문제, 뭐, 디올백이라든가 이런 문제 났을 때, 대통령실이 좀더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야, 인요한이 황당한 얘기를 해. 지가 뉴욕에, 4년을 살았대, 뉴욕에. 그러면서 하는 말. 마피아도, 아이하고, 집안 분위기는 안 건드린대요. 뉴욕에 마피아가 많습니까? 나는 지가 뉴욕에 살았던 거하고, 마피아랑 무슨 사용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뉴욕에 살았다고 하면서, 마피아도, 아이하고, 부인은, 안 건드린다는 거지. 그러면서 민주당이 왜 한마디로 부인 건드리냐, 그거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난 너무 놀랬어. 다 지나간 일이래. 지나간 일. 김건희 문제가 다 지나갔습니까? 야, 난 너무 감사해. 김건희 문제를 또 이렇게 꺼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김건희 문제는 많지요.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요번에 듀얼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얼마나 많습니까? 양평 문제라든가. 근데 여러분, 주가 조작 문제만 하더라도, 보면 알겠지만, 김건희 모녀가 주가 조작으로 얻은 시세 차익이 23억이에요. 23억. 내가 황당한 건 뭐냐면, 영화, 대부를 보면 여러분 뭐 마피아 이야기 하니까 마피아 영화 하면은 뭐 대부 아닙니까? 대부는 이 꼴레오네 일가들의 이야기잖아요. 여기가 이제 일대 대부, 비토 꼴레오네. 얘가 마이클 알파치노가 한 마이클 꼴레오네 아닙니까? 근데 이 영화에 보면요, 비토도 부인이 있고 마이클도 부인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죽은 아들, 소니. 꼴레오네. 너 부인이 있죠? 근데 대부들 이 조직에서 부인은요, 범죄에 관여를 안 했어요. 이 대부, 이 패밀리 일에 부인들은 관여를 안 해, 사실. 잘 몰라. 근데 여러분, 김건희는요, 지금 무슨 남편 범죄에 끼어드는 게 아니고, 지금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 자체가 범죄 의혹이 있는 피의자예요. 다 김건희 문제야, 지금 김건희 문제. 다 김건희 문제라고. 딴 사람이 아니고, 양평고속도로.
이거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이거 김건희 문제예요. 지금 김건희 문제. 그렇지 않아? 이 땅이 누구 땅인데요? 김건희 일가의 땅이야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윤석열 문제가 아니죠. 물론 오히려 윤석열이 그 배후에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 앞에서는 누구냐면 김건희예요. 당사자야 당사자. 마피아의 부인이 아니고 지금 마피아가 누구야? 김건희가 마피아야. 김건희가. 엄밀히 따지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마피아가 부인 안 건든다는 거는 아 마피아끼리 문제는 마피아끼리 해결하고 가정 건들지 말자 그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보면요 누가 마피아냐면 김건희가 마피아야. 김건희가 마피아 당사자 당사자 김건희 당사자라고. 근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공사 구분도 못해? 김건희가 그리고 또 이게 마피아 비유가 적절합니까? 적절합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근데 오늘 사실 그 인요한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헷갈리긴 해. 이게 지금 왜 민주당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건드냐? 너희는 마피아만도 못해. 그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좀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요. 사실 부인과 자녀를 건드린 건 누굽니까? 사실 누가 진짜 이 부인과 자녀를 건드렸죠? 그거는 윤석열과 그 사단이죠. 조국 장관 플러스 정경심 교수뿐만이 아니라 조민 씨그 딸까지 건드리고 있잖아요, 딸. 여러분, 작년 8월 달에 조민 씨 공소시효 만료. 조민 씨는 어떤 혐의냐면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는데 그 위조한 표창장을 가지고 지금 부산대 의전원 때 썼다는 거 아닙니까? 허위 공문서, 허위 작성 공문서, 뭐, 행사? 업무방해? 지금 이걸로 요번에 기소한 거 아닙니까? 기소한 거. 이때 조민 씨가 23살이었거든요? 입시 비리로? 이게 공소시효 앞두고 목전에 기소한 거예요. 이게 정당한 겁니까, 이게? 이 표창장 위조 언제 한 거냐면, 조민 씨가 대학교 때 봉사하던 거한거 아닙니까? 그거 위조했다고 하는 건데 지금 딸이 그거 썼다고 그 딸까지 지금 기소한 거 아니야? 딸까지 이런 게 진짜 아니야? 아 우리 행복한 선생님 말씀처럼 이재명 잡으려고 김혜경 여사 뭐 7만 원, 8만 원 때문에 기소하고 그 아들까지 막 탁탁 터졌던 거 그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 잡으려고 추미애 장관과 지금 군에서 사실은 다쳐가지고 다리 수술하는 그 아들 뒤졌던 거 이런 게 사실은 딱 인요한 말대로 따지면 마피아보다 못한 짓을 한 거지요. 누가? 윤석열 검찰이. 그래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조국 대표가 이거를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었어요. 링크를 뭐라고 걸었냐? 마피아 조직도 아이와 집안 부인은 안 건든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그렇죠. 조국 장관이 볼 때는요, 황당한 거야. 이거 지금 인요한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인가? 그렇잖아요. 아내와 아이. 윤석열은 아이가 없잖아. 그리고 김건희는 그냥 부인이 아니고 마피아야, 마피아. 마피아 당사자다라고. 그러니까 인요한이 한 얘기는 아무리 봐도 아, 이거는 조국 장관하고 혹은 추장관을 생각하면서 윤석열 너 너무 심했어. 아마 그렇게 한 말이 아닌가라고 아마 조국 장관도 좀 혼란한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누구에게 하느냐, 이거 하겠냐고. 황당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인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 지나간 일입니까? 우선 김건희 주가 조작이 여러분 언제 일어난 거냐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그 3년에 걸쳐 갖고 일어난 거예요. 3년에 걸쳐요. 3년에 걸쳐. 마지막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2012년 말에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아세요? 언제? 이게 YTN이 캡처한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고 하는 표창장이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2012년 9월 달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우신 교수가 위조했다고 하는 게 2012년 9월 달에 했다는 거예요. 2012년 9월 달에. 어? 똑같네? 2012년? 뭐가 지나가? 지금으로부터 12년 된 거거든요. 12년. 지금 어차피 인용하는, 아,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옛날 얘기인데, 지나간 얘기야, 그거잖아요. 지나가긴 뭘 지나가. 2012년 얘기인데. 지금 네 남편이, 어? 김모희 남편이, 어? 정우신 교수 표창장 위조했다고 그쌩 난리 친게 2012년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 뭘 지나갑니까? 더구나, 이거는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죠? 수사했습니까? 수사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어떻게 했어요? 특검 거부했잖아. 특검 거부했잖아요. 아, 지나갔다는 거는 이미, 어, 뭐,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치요? 그리고 무슨 뭐, 사법적인 판단이 내린 다음에 하는 얘기지. 지금 이 범죄가 밝혀져가지고 수사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있고, 특검도 안 하고 있는데, 뭐가 지나갑니까? 지나간 게 아니지. 디올백. 이건 진짜 얼마 안 됐죠. 2022년 9월 달이니까. 지금 디올백 관련해가지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뭐 수사하고 있냐면, 김건희를 수사하는 게 아니고, 그 디올백 갖다 준 최재형 목사를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최재형 목사를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를 수사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민변에서, 아니, 그 뭡니까? 참여연대인가? 민변에서 권익위에 신고해가지고, 부패 범죄 관련해가지고 권익위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가 다 지금 어떻게 됐냐?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렸어. 지금, 뭐, 한기총 같은 이 보수 단체들이 최재형 목사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하고 무고하고 주거침입했고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뭐 그런 거 했다고 고소했거든요? 경찰이 이거 관련해갖고 최재형 목사 조사받으라고 영등포경찰서가 오라고 했어요, 한번. 오라고 했는데, 최재형 목사가 준비가 안 돼갖고 연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가려고 했더니, 경찰서에서 어떻게 하냐. 고발인 조사를, 아니,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출석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고발인 조사 소환 좀 나중에 하겠다. 갑자기 밀어버렸어. 왜 밀어? 왜 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이유하겠다는 거죠. 국민권익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연대의 신고로 국민권익위가 대통령 부부 디올백 이게 김영란법 위반 아닌지 이거 조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연기했어요, 연기. 왜 연기합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없어요. 다 연기하고 조사 안 하고 건너뛰고 막 그러고 있거든. 끝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뭘 뭐가 지나간 일이고 무슨 아멘은 안 건드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다행이에요. 이렇게 인요한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 더군다나 엊그저께는 또 뭐라고 했어요? 민주당이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려고 한다 막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웃겨요. 다크호스 민주당의 필승 카드. 오늘 제가 제목으로 담았지요. 이종섭이 가고 민주당의 필승 카드인 인요한이 왔다. 아, 이렇게만 해라. 제가 막 욕하고 비판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아, 인요한? 지금 하던 대로만 이렇게 해줘라. 아, 김건희가 무슨 잘못이냐? 어? 김건희가 무슨 잘못이냐? 마피아도 김건희 안 건든다, 부인 안 건드린다. 이렇게 옹호해주면은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한테. 그래서 저는 인요한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너무 웰컴, 환영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황상무 가고, 이종석 가고, 그리고 이수성 사과하고 해서 걱정했는데, 아, 다행입니다. 더큰게 나타났습니다. 인요한, 고맙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아이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이슈 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할까요? 착한 보험 클리닉 02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마음 클리닉은요, 단순한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댁까지 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보고 분석하고 뺄거 빼고 또 돈이 양쪽으로 나간다? 그거 하나 해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